니를 데려갈까 아들을 데려갈까? 니가 죽으려고 갔냐 살려고 갔냐? 어릴 때부터 조금 남다른 느낌이 좀 있긴 했기도 했고, 20대 초반 때 시작이 됐어요. 이제 점집을 찾아다녀서 무속계통으로 가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거짓 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해갖고 내림을 처음 하게 되었어요. 2011년도에 처음 받았고, 2012년도에 다시 한번 두 번째 굿을 하게 됐고요. 이제 방송을 이제 보게 됐다가 우연찮게 선생님도 한 분을 찾아뵈서 했더니 정리가 안 됐고 처음에 한 게 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고 다시 두 번째 그때 내림을 다시 했어요. 근데 그때 작두 탈 때 당시는 호명은 하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군 날짜 잡기 직전에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할아버지를 뵙고 지인 같이 잠깐 저희 집에 잠깐 머물렀던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도 하면서 그분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까만 옷에 막 머리가 크고 뿔도 달리신 할아버지를 봤다고 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다고 저도 그런 분을 봤다 하면서 이제 하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치우천왕이라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어요. 애기도 뭔가가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애기도 뭔가가 먼 산을 보고 뭔가 보는 듯한 느낌으로 그런 모습도 많이 봤고요. 지금도 보면 한 번씩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말들을 한 번씩 할 때도 있어요. 애기가 제가 이쪽 계통을 가던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 이 다른 길을 가려고 해도 이렇게 잡혀지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중간인가 그러니까 멘붕이 와갖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신당을 차리려면 신굿을 했을 거 아니야. 저렇게 모셨을 때는 그럼 제대로 모시든지. 처음 굿을 했을 때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이제 저희 친할머니라고 저는 처음에는 저희 바로 밑에 친할머니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를 데리고 많이 다니셨었어요. 그러면 좋아가지고 막 놀이터가 절이었어요. 저한테는 어릴 때부터 그 할머니가 많이 비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 할머니가 내림굿 타고 한 1년 조금 넘으니까 옷을 입고 꿈에 나타나셨는데 그 돌아가실 때 있는 그 배옷, 수위, 베이지 색깔 수위를 입고 이렇게 딸랑딸랑 거리는 방울, 그러니까 이런 방울은 아닌데 종같이 생긴 그 불, 절에 가면 있는 그런 걸 하나 들고 딸랑딸랑 하시면서 저한테 안쓰럽게 되게 쳐다보는 꿈을 꿨었어요. 그때 이후로부터는 할머니가 계신다는 느낌이 전혀 좀 없었던 거거든요. 그 꿈 이후로는. 조상이 좋아하고 영적으로는 열려있어서 왕래는 하지만 뿌리 자체 남씨의 줄도 네가 못 찾았고 그다음 네가 시집을 갔지 시댁줄 풀었어? 전혀 풀지도 않았고 그러면 네가 처음 신굿이 아니잖아 지금. 그치?
그럼 너가 네가 뭐 결혼하기 전에 어릴 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신병이다. 신을 받아야 된다 하니까 받았다 쳐. 어차피 네가 18, 18대 신바람이 불어. 너가 남씨 가정을 보면 이렇게 불사를 많이 모시고 네. 절에 시주를 많이 했던 할머니가 계시고 외줄에는 불리던 할머니가 보여. 네. 그치? 네. 그럼 일줄에서 온 건 맞아. 결혼 전에는. 네. 그치만 네가 남씨지. 남씨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그러고 뭐 박씨가 와서 도와주든 합수를 하는 거는 가능한 얘기지만 남씨 뿌리조차도 네가 알지를 못하고 조상도 풀지를 않은 상태에서 네가 첫 신고도 분명히 박시줄로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답답한 거야. 해도 별 우리가 무당으로서든 뭐 인간으로서든 삶이 질이 다 떨어지지 좋아지진 않았을 거라고. 네 맞아요. 그치? 그러면 내 주인공을 못 찾으니까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진단을 똑바로 안 했으니까 효과가 없던 거야. 그럼 네가 답답함이 커지고 몸이 아프든 뭐 다른 일을 해도 자꾸 변덕이 생기고 할 수가 없었으니까 태송을 했겠지. 근데 네가 태송을 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고 너가 윗줄 조상 할머니도 모시다가 이걸 제대로 해양을 안 하신 것 같아. 뭐든 네가 이렇게 첫 시작부터가 다 잘못된 거야. 이걸 잘해도 네가 네 사주에는 불리기가 되게 힘든데 네. 어차피 너는 빌고 살아야 되는 건 맞아. 조상이 너를 좋아해. 신이 좋아하는 사주가 있고 조상이 좋아하는 사주가 있고 살이 잘 걸리는 사주가 있고 쉽게 말을 하면 근데 너 그 남씨 집을 보면 절에 불사를 되게 많이 하던 집이야. 이 줄매기를 받고 너는 태어났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네 말대로 놀이터 삼아 할머니 따라 절에 가고 그게 너도 좋았으니까 네 사주에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좋지? 네. 거리낌이 없어. 근데 네가 어디 가면 다 신을 받아라 해서 신굿을 했지 처음에. 네네. 근데 남신은 전혀 모르겠고 외줄로 받았어. 네. 그 외조부리도 니처럼 신을 모시다가 이걸 제대로 못하고 네, 이렇게 회향을 태송도 제대로 못하고 네, 그런 분이에요. 그래 이분이 니한테 지금 딱 와 있는 거야. 이분이 니한테는 불사라고 오고 대신이라고 오고 네. 그러면 니도 그걸 회향을 똑바로 못했잖아. 했어? 진짜 신이었으면 니가 그걸 갖다 버렸는데 니가 살겠어? 진짜 신이었으면 니가 제대로 불렸겠지. 그리고 너를 보면 너가 남씨든 여기 박씨든 조씨든 사고로 갔든지 조금 자살을 했든지 일찍 가신 분인 거죠? 저희 친가 쪽에 두 분이 계세요. 뭐 아버지 형제자야? 예. 두 분. 큰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 자살을 했어? 자살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첫째는 니한테 제일 많이 왕래를 해서 니도 성격이 순한 것 같지만 순하지 않아. 욱할 때는 니도 눈에 보이는 거 없어. 그래 자살한 영가가 이렇게 나온 집에 니가 무당으로 가기가 쉽겠니? 어렵겠니? 힘들죠. 그럼 이 자살한 영가라도 풀어주든지. 풀어줬니? 아니요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니가 아프고 자꾸 다치든 이런 이유가 일어나는 것도 이런 기운들에 계속 갇혀 있는 거야 현재. 갇혀 있으니까 아무리 네가 사회생활을 하고 싶고 뭔가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뭔가 해보고 싶어도 의지가 나더라도 작심삼일이야. 아 이게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기도를 그러면 내가 빡세게 해서라도 뭘 해야 되겠다. 3일을 못 넘겨. 네. 하루만 하면 지치고 다음날 되면 뭔가 못할 일이 자꾸 생겨. 맞아요. 방해를 하는 거야. 변덕이 생기거나 일이 생기거나. 그게 뭐고 벌써 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어디로 뚫고 나가야 될지 방향이 전혀 잡히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살아. 그래서 오늘은 아닌 분들은 다 내 모실 거고 아들 때문에 조시든 뭐 남시든 뭐 너네 외줄이든 오시는 줄매기에 너를 도와주지 못하는 조상들 네. 그 한이 많아서 그 원정을 풀자고 하는 조상들은 보낼 거고 네.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이제는 어떤 바람이든 네가 견뎌야 돼. 여기서 더 이상 흔들리고 또 찝쩍거려가지고 또 신고 타러 가면 벌밖에 안 돼. 그게 니는 잘하자고 한 게 너가 아들 죽이는 일이고 니 인생을 망조를 들게 하는 일이야.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판단 내서 어떤 길이 됐든 니가 알 수 있게끔 도 도와줄 테니까 일단 집에 있는 기물들은 다 챙겨가자. 이게 천안고니? 선생님이랑 기도 갔을 때요. 이제 재물로 산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어서 그냥 묶어서 그냥 올려다 끝났거든요. 예, 어쨌든 네가 신당이라 우선은 간이 신당으로 해놓은 거지. 그죠. 어? 자, 오늘날에 해오는가 임인년이여 달의 월세운 5월이라 예. 일진을 잡아 스무아흘의 검음날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로라 대동안에 우리 조시가정 남시 명당 우리 얼숙생의 나라 남시 기주 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녕 몰라서 왔느냐. 내 길이 아닌데 자꾸 누군가에 의해서 빌었던 줄은 있고 남시 가정에 불렸던 할머니가 있지만 제대로 다 못하시고 그 원정이 많아 칠성의 한이 되고 신명의 한이 되고 원이 되어 너보고 좀 알아달라 한 것뿐인데 그분들의 원정을 풀자고 니를 통해서 뭔가 알아달라고 했지만 니는 자꾸 신에 꽂히고 이곳에도 좀 있으면 몇 달 지나며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안 하며 니는 또 갈 건데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게 누가 와서 니를 이렇게 찌르는지 오늘 다 해도 그게 어느 정도 사람이 지나가면 잊어먹고 또 가게 돼. 그럼 또 그 똑같은 실수를 또 해.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조시가정 남시 명당 이 가정 명당에 첫째는 명이 없으니 건강에 오래 살 명을 못 갖고 태어났으니 빌어서 명을 잊고 살아라 라는 사주를 다 가지고 있다 보니 남시 가정이든 조시 가정이든 양주부를 다 치고 온 건데 그걸 다 신으로 고치고 신을 받아서 불려야 된다 생각을 해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은 뭐가 잘못됐고 그렇죠. 그러면 신을 모셨으면 어떤 신을 모셔서 못 불리고 있었고 예. 모셨다 없앴다 왜 이거를 자꾸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정성 드릴 적에 그렇죠. 조시가 좀 남시명다 예. 자 뭐가 잘못됐고 예.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지 차례차례 한번 밝혀봅시다. 내가 너를 점을 찍고 너한테 내 살아온 정을 다 못 푸는 거 돈에 퍼부지고 인간에 퍼부진 거 한번 풀어보자. 내가 삼촌자다. 한이야 원이야 인생 진짜 역같네. 아니야? 니도 그 생각하고 살았잖아. 인생 진짜 뭐 같네. 니도 사는 게 아버지가 있으면 뭐하고 엄마가 있으면 뭐하노. 아니야? 네가 아버지 사랑을 받아봤나? 엄마가 니를 낳았다고 따뜻하게 네 손잡고 네 원하는 관계 사정이라 했나? 너무 많아. 버림 아닌 버림이지. 그래도 나도 한방에 뭘 잘 살아보려고 했나?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나도 잘 살아가지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고 형제한테 그래 뜬뜬거리고 싶다. 네 알다시피 제일 큰 형이 우리 다 무시한다. 우리가 말도 안 한다. 형제라고 취급도 안 한다. 아니야? 저거만 잘 먹고 잘 살지. 힘들다 해도 절대 우리 손 잡아준 적도 없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도 불쌍하고. 나도 나는 살라고 막 해도 소용없고. 아차하는 순간 죽고 보니까 죽으려고 했겠나. 홧 김에 했는 게 눈 뜨고 보니까 황천강이고 저승길이다. 그게 너무 억울해서. 그러고 네가 불쌍한 그 마음이 있었어. 니한테 제일 많이 찾아왔다. 몰락해서 죄송해. 어? 몰락해서 죄송해. 섭섭하더라. 많이 섭섭하더라. 니가 점점 점집을 한두 번, 한 백 군데 갔다. 아니냐? 구슬 한두 번 했나? 어? 손가락 꼽을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당신이 할머니하고 삼촌하고 한 번 더 안 해주냐? 좀 당해서. 해주시는 줄 알았어. 그거 남시 집하고는 무식해가 상종을 하기 싫다. 앞도 없다, 뒤도 없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소리만 빽빽 지르는데 내가 타협 안 보지. 내가 그래도 불리듯 할멘데 너 엄마한테
내가 아무리 막내를 해도 몰라주면 네 혼자 뚝 떨어져. 저렇게 사는 게 너무 불쌍했어. 내가 한번 도와줄까? 그러면 내가 좀 살까? 많이 왕래하고 내가 빌었던 공로로 하자고 나도 그때지 모셨다가 없앴다가 모셨다가 없앴다가 그런 줄매기에 이 칠생의 원정도 풀어보고 너도 좀 빌어야 네가 살 길이 열리니 알아라고 왔더니 나를 대신이라고 다 앉혀준다. 불사 대신 연궁줄로 아니냐? 내가 물에 가서 빌고 이 남신집 절에 가서 빌어도 나는 물에 물로 산으로 옛날에 이렇게 달아이고 빌러 다니던 할매다. 선반 물반 개고에 가서 빌고 무당하자. 남시고 뭐가 다 필요 없다 내 말씀입니다. 잘 해야지. 네가 나를 똑바로 안 받아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거잖아. 내가 조금 더 닦아야 도술이 생기지. 이래가지고 도술이 안 생긴다. 그래 네가 모셨다가 없애고 모셨다가 없애고 이런 격이 되는 거고 다시 해볼라나. 그래서 오늘은 여기 외조부리는 다 오시면 안 되는 줄이다. 니한테 도와줄 수도 없고 외조부는 박씨는 박씨대로 자손들한테 도와주러 가든 그 원정을 풀러가야지. 그래서 이 원정을 첫째는 언니야 외조부리 불리더니 줄에서도 너한테 불쌍해서 엄마가 니를 다 못 키우고 간 죄책감에 조상이라도 뭔가 덕이라도 주려고 첫째는 시작이 된 건데 니가 시작을 잘못하다 보니까 할머니도 변하게 되고 할머니만 왔겠니 그 끝에 다른 허주들이 따라붙으니까 할머니도 꼼짝을 못하는 격이다. 그래서 오늘 박씨가 저 대신이라고 오고 지금도 이번에도 대신이라고 예줄에서 모신 이 줄도 다 내보낼 거니 그리 알아 생각을 하란다. 오늘날 이렇게 조시가죠. 남시명 다 부정영정 가려내고 허조시 다 물려낼 때 이렇게 네가 용신줄로 용신의 이름을 짓고 다 했던 줄매기 청춘의 원앙들이다. 그러고 니한테는 이 기운들이 살 수가 자꾸 끼어든다. 오늘 이렇게 잘 가리하고 나면 이렇게 소원대로 살 수가 있고 오늘날에 이 조시가정 남시명당에 너는 그 어떤 것도 당분간 모실 수가 없다. 훗날에 너희 신랑을 보나 아들 때문에 조시가정 불살머니 명달라고 그러고 네가 직업으로 가고 건강해지며 네가 앞으로 장사를 하든 뭘 이렇게 할 때 업으로만 할 수 있어도 너는 뭔가 잘못 모시면 또 이 기운들 다 타고 와. 그러니까 아예 모실 생각을 하지 마라. 그 어떤 것도 모실 생각을 하지 마. 네가 공을 들이고 살지 네가 돈을 벌어서 대접을 하고 살 지언정 네가 집에서 모시는 건 안 된다. 알았지? 그래서 오늘은 잠시 이렇게 길문 열어놓고 조시가정 남시명당 차례차례 산신의 길문 열고 용신의 사회수부 용신의 길문 열어 일곱 칠성님네 길문 열어 남시 부인이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아들내미 떨어져 있어도 잘 살 수 있도록 오늘은 길 열어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해라. 우리 조시가정 남시명당 어쨌든 우리 남시 부인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모르고 했으면 오늘은 깨우쳐가는 날이고 조상의 가리가 안 잡히면 가리를 잡는 날이다. 아무리 무당을 안 한다 해도 신이 없겠느냐. 가정마다 지키는 가오신이 계시고 사람마다 다 몸주신이 계시고 어떤 줄무기에서 그 신명이 너를 이런 날짜로 점주할 때는 어떻게 쓰자고 너를 점주했는지도 네가 모르고 뭔가를 시작하다 보니까 막연히 남들하고 똑같겠지. 남들하고 다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게 네가 어찌 보면 소망이었을 수도 있고 그 끝에 신명이 자꾸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 그게 기대 보이고 싶었겠지. 그치? 그래서 오늘은 우리 조시가정 남시명당 어떤 산신의 문을 열고 다 어떤 산 용왕의 정계를 받아 칠성임의 명을 받고 이 가정을 누가 지키는지 판단을 내어 우리 남시 부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한번 가리를 잡고 그 다음에 어떤 법이 있어서 네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가는 곳곳마다 왜 그런 인연밖에 안 되면서 좋은 인연은
네가 바른 길로 가지 못했는지 어떤 벌이 있어서 그런지도 오늘 찾아서 낱낱이 가려주게끔 활두명산의 예. 길문 열고 사회수부 용산의 길문 열어 일곱 칠성의 손길 잡고 이 가슴에서 그렇죠.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조씨가족 남씨 명당은 다신을 모셨다가 제대로 굴리지 못하고 제대로 내 모실 때 회양을 제대로 하지 못한 벌이 너무 세다. 절을 가도 마무리가 안 되고 신당을 차려도 마무리가 안 되고 교회를 가도 마무리가 안 되고 찝쩍거리기만 다 찝쩍찝쩍 해놓은 격이야. 이게 아까 그랬지 성조 때부터 이게 완전 같이 내려오니까 조씨든 남씨든 뭐 박씨든 다 무너진 격이다. 네. 어디든 사람이 가정에 윤기 하나 없고 집집마다 상가문을 다 끊어지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역할 해야 되고 아들이 아버지 역할 해야 되고 이 바람이 너무 부는 거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니도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들고 하늘이가 건강에 크기가 너무 힘이 든다. 자식 때문이라도 알았지? 예. 이제부터는 마음을 니가 잘 잡고 방법은 하나하나 차례차례 다 알려줄 터이니 그렇게 따라주면 예. 니도 건강하게 돈 벌고 그렇죠. 그래도 사회에 필요한 사람 되고 아이한테도 좋은 엄마 그거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지? 네. 더 욕심 있어? 아니 없어요. 없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벌이 있으면 오늘 벌을 닦는 날이고 살이 끼면 살을 걷는 날이고 허주어 신의 신노름에 보이지 않는 이 기운에 감겨 있으며 오늘은 다 걷어서 맑게 하는 날이니 썩다 걷으러 가자. 남씨 가정에 너가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 형제분 예. 여기는 다 나라 이름 걸고 살았다. 네. 아니냐 다 공무원 공직에 다 살았다. 할아버지 때까지는 공직에 살면서 내가 내다 그럼요. 내 말이 곧 법이다. 가서도 내 말이 법이고 집에 와서도 법이다. 그까지 다 뭐 필요 있노. 내가 할배가 절에 가고 하는 거야. 할매 할 일이고 오는 그런 거 모른다. 그래서 가부장적이고 외골수고 딱 그랬으나 그래 죽을지 몰랐고 뱀이면 어떻고 뭐 고라니면 어떻고 산짐승 들짐승이 어떻노 내가 다 잡지. 그런데 죽고 보니 이게 영산이 걸리고 그 벌이 쎄다 보니 내 자식들이 하나같이 풀리지도 않고 다 청춘에 명이 가는 격이다. 오늘은 해례비가 미안하셨고 왔고 할아버지 형제 중에 결혼 못하고 가신 분 전쟁 통에 가신 분 손길 잡고 이렇게 들어오고 오늘날에 아까 삼촌자 왔듯이 네. 내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화가 난다 열받는다 세상이 진짜 X 너도 여기 딱 갇혀 살아 이것도 고집 얼마나 센지 모른다 지가 인정해야 맞고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인정하고 세심줄 이런 세심줄이 없다 맞잖아 틀렸냐 삐지 절대 말 안 한다 네 속에 그렇게 농부네가 수십 마리가 담고 있는데 우리도 아무리 어릴 때 뭐가 걱정인지 뭐가 힘든지 절대 말 안 한다 이게 꽉 담으면 뭐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다 그래서 속이 천불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 것도 이 아이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조명에서 왔는 거 오늘 이렇게 조상고에 밀고 영산에 메인 거 풀어주신다니 그거 풀고 닦아서 갈 거고 남씨가 좀 조모 할머니 눈물 짓고 들었습니다. 새끼 새끼야 새끼야 불쌍한 이 새끼야 그렇게 영리하고 똑똑한 이가 그러지 말라고 할머니가 네 지켜주려고 허리가 부풀어지고 나도 네가 같은데 하는 거 불쌍하다고 화가 나고 너무 애가 탔다 그래도 내 새끼 잘 컸어 여기까지 이러고 있어서 고맙다 그리고 또 할매 진다 할매도 아버지를 그렇게 가르쳤나 싶고 못 잡아줬어 얼마나 할매 심한 고생 듣고 이런 지성은 지우고 네가 말하기 싫어 안 했겠나?
말할 수 없으니 말을 했고,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으니까 말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못 시켜줬어. 그래도 할미는 네가 있어서 행복했는데, 네가 있어서 좋았는데, 난 힘들었지. 그러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할미처럼 지내고 살아야 된다. 예, 선생님 손 잡고, 그래서 니도 지키고 저 아이도 지켜라. 왜 똑같이 니가 엄마한테 사랑 못 받지 저 아이한테도 이런 거 주냐. 그럴 거지. 어, 저 여자도 보고 따라서 살아도 새끼는 왔다 갔다 지키고 애기 역할 해라. 니가 그게 한 일했는데 너도 이렇게 살 거냐? 정신 차릴게요. 할 수 있지. 나는 다른 게 다 필요 없어. 네가 힘만 좋고, 네가 저 아이 엄마 역할 마음이 아니면 다른 거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자손들 손길을 잡고, 네가 또 이제 이렇게 할머니들은 이렇게 조상님들 오늘 닦아서 올라가시는데, 자. 남씨가 좀 더, 네. 직계는 아닌데, 프리도 할머니. 네. 어떻게 박시집만 하냐? 네가 박시집 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다 화가 난 거야. 뒤집어진 거야. 기다리다가. 죄송해요. 그래서 뭐 나도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던 거 오늘 여기까지 와서, 나도 직접 뺐던 거 오늘 서 걷어갈 테니 그리라 같은다 그래. 이렇게 산신의 문을 열고, 산신의 길문을 열어서 벌전은 벌전대로 목숨 쥐어 닦아내고 조상님들 이렇게 가리를 잡고 나니, 이렇게 동서남부 박힌 문을 열고 막아야 될 문을 오늘은 막아서 너한테는 오늘 공수 준대로 따르면 이렇게 소원대로 도와주고 제수길 문 열어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할머니 와서 무당 시킬 거예요? 아니죠. 안 시킨다고. 어.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니까 그 길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고 살아라. 조상이 이렇게 앞을 가로막고 할머니 나름 한다 해도 그게 다 안 닦여서 네가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닦고 살아라. 그래야 너라도 산다라고 일러주고 싶었는데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하니 너무너무 속상하고 할 때마다 앞을 막았고 할머니가 힘껏 아니라고 자꾸 일러줬고 힘을 난다. 맞아요 할머니 그게 천불 납니다. 너무너무 불쌍한데 내 새끼를 어떻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지 너무너무 속상하고 내 비른 공로는 어디 가고 부처님도 무심하고 산신님도 무심하고 영신님도 무심하다. 인수인간에 힘들고 없다 해도 내 손녀만 할까 내 말 할까 나도 살면서 자식 복이다 서방 복이다 모질게도 모질게도 그렇게 살아서 부처님들이 기회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또한 다 부질없다 싶었다. 근데 네가 또 이렇게 사니까 또 할머니 쟁가 싣고 할머니 딸 집에 싣고 그래 안 해도 잘 인도받아 가면 살 수 있는데 그리고 할머니 네가 풀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속에 촛불 났다. 아니라고 일러주면 너는 맞다고 가서 하는 게 없게 되니까
할머니, 이제는 우리 손녀 제가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잘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 무당 아니어도 살 수 있고 공동 삼촌들에서 지 건강하고 저 새끼 잘 지키는 지처럼 아픔 안 겪게 지금부터 길 만들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가는 길에 우리 손녀 아픈 거 다 닦고 가요. 예. 이제 조금 속이 풀리십니까?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손녀한테 허주허신이 못 들고 조상이 왕래 못하다 할아버지 허공이라도 지켜주세요. 그 마음 잡을 수 있게 그럼요. 도와주신다고요? 그럼. 응. 그래서 기도 정성 방금 알려주고 또 기도하면서 차례차례 제자가 닦아야 될 게 있으면 또 닦고 살고 빌어야 될 게 있으면 빌고 살고 그래서 직업으로 도와주실 때 감사하게 산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할아버지 밑에 동자는 없고 손녀는 없어? 안 보여. 안 보여? 때가 되면 올 거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네. 자, 오늘날에 이렇게 네. 조시가 좀 남시면다. 우리 남씨 기주가 어떤 줄매기를 잡고 신을 받아야 되는지 신이 뭘 하자고 하시는지 조상은 어떻게 갈래지 잡아서 그 원정을 풀어줘야 되는지도 너무 모르고 네. 신굿이라는 걸 했고 신당을 모셨고 세송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신굿을 하고 짝도까지 타게 되다 보니까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 더 멘붕이 온 상태다. 우리 제자는 신을 불릴 신은 아니지만 업양으로 많이 내려와서 재물로 이어가고 명으로 이어가는 그런 수양 제자지 불릴 제자는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굿을 많이 하면서 조상이 벌어진 벌이야 오늘 닦아주고 하지만 네가 지은 죄는 네가 닦아야 되겠지. 네. 그래 아들한테 안 가겠지. 위에 조상들도 그렇게 해놓고 자기 벌을 다 못 닦고 자기 공을 다 못하니까 그게 후손에 내려오는 거고 네가 이 저질의 한 걸 못 닦으면 네가 아들 그대로 또 받아. 그래서 이런 걸 대물리면 안 되도록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판단을 해야 되겠고 오늘 조시가 지금 남시 명당 이렇게 조상이 청춘가고 소영가고 한마는 조상 한 당에다 한을 풀고 원마는 조상 원당에다 원을 풀어 선왕고에 매이고 영상고에 매이고 산신고에 매이고 용신고에 매이고 칠성고에 매인 고를 다 한낱이 풀어드릴 때 어째 이 끝에 살이 살 수가 없고 악기 잡기가 없겠느냐. 허조신 다 물려내고 악기잡기 몰아내고 이 가슴 맹당에 다 살을 살 수 없거든 갑시다. 내일어 신을 알아? 조상을 알아 신을 알아 사주팔자를 알아. 신이 네 맘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네 이때까지 네가 원하는 신을 했지 신이 원하는 거 한번 알아보려고 했니 들어보려고 했니 조시가정 남시명당 어떠만한 신명인데 감히 네가 조시 없이 할 수 있으며 살 수 있으며 남시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가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까? 죄송합니다. 왜 신이 오면 네가 앉아있는데도 천리를 보고 고말리를 보고 몸도 날아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감히 넘지 못할 선을 자꾸 넘고 가지지 못할 것 같게끔 욕심내고 네가 짝두 신명을 알아? 불사신이 어떻게 오는지 아나? 대신이 왜 대신이 돼서 오는지 아냐고. 조상 없는데 신이 어딨으며 자손 없는데 어느 조상이 그 원정을 풀 것이며 제자 없는데 어느 신명이 와서 그 원정을 풀까. 너는 조상도 없고 너가 뿌리도 없고 이때까지 사는 게 허공에다 집을 지은 거다. 허공에다 모래사장에 집을 지었던 격이고 그 길로 그 팔랑기로 신구담 다 된다 하니 그런 줄 착각했던 거고
신이 어서서 너한테 안 불리자 하겠냐? 어? 가자니 기가 차고 매가 찼다. 이런 신을 이기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하는 몸주와 정신인데 너를 누가 무당하자고 어? 이런 사주를 점주했다더냐? 조상 공로로 어? 신의 공덕으로 만인간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만인간에 봉사하고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살아라 했다. 알았느냐? 그러면 너 명도 줄 거고 너 복도 줄 거고 네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저 자손도 지키자고 신은 그렇게 온 신명이다. 그러니 함부로 한 번만 더 네가 신이라 이름 짓고 구설하고 신꽃이라 하면 그때는 네 명도 보장 못한다. 명심해라. 네. 그래서 오늘날에 신명에서 이렇게 화가 나고 노여워하시고 이렇게라도 우리 세자한테 깨우쳐주지 않으며 우리 세자는 또 신을 가볍게 여기고 또 힘들다며 의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얘기야. 그러니 명심하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나 살해살 거들 갑시다. 하늘나라 타조한 땅에 들었으니 이렇게 상문의 사자 아니시냐? 아 군웅의 사자 아니시냐? 다산의 영산 사자 아니시냐? 너의 목을 메고 가볼까? 타조에서 떨어져 죽어볼까? 어? 아니냐? 어? 그렇게 했냐 안 했냐? 어. 그래서 이렇게 신꽃이라 마지막 신꽃을 하고 더더욱이 작년에 짝두꽃을 하고 신꽃 하고 난 다음에 더 죽음의 기운이 신에서 노하시니 니를 이렇게 내미는 격이다. 그러니 사자가 따라 들고 수비가 따라 들고 그 전에 이때까지 한 거는 신에서 어떻게든 봐주고 몰라서 그렇겠지 기다리고 계신 끝에 니가 짝두를 타면서 신꽃을 한 이상 신에서 너를 확 누르고 비켜 앉으니 그 끝에 영산들이 이렇게 니 앞에 맞고 그때부터 돈이고 뭐든 다 막히는 격이고 하는 일마다 다 더 막히는 격이고 이 신의 상해를 이렇게 잊게 된다. 오늘은 그거 알아라고 오늘 썩 걷어가서 너 터지에 놀고 네 오장육부 6천마리 놀던 거 이 안에서 가둬서 신의 가물에 걸개를 칠 것이고 신의 전기로 다 닦아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해라. 도산 수비 아니냐? 도산 말명 아니냐? 내가 이렇게 사자 등이 없고 아이고 네가 외작들을 탈 때 내가 놀았고 수비 말명이다. 허주 허시 이런 신이 원래는 있지만 너한테 이렇게 건드려보고 네가 그래 선작도 눌러 탈 때 그 부정도 내가 노렸던 것이고 네가 뭘 알고 타냐? 못해. 인연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네 등에 올라타서 잠시 내가 놀아봐도 되지도 않을 거를 잠시 좋은 뭐 아니야 네 건지 남의 건지도 모르고 네가 죽으려고 갔냐 살라고 갔냐 살라고 갔죠. 너 명대신 대주 명대신 자들 명대신 대수대명으로 잘 풀어서 보내라 했더니 받아들이고 왔으니 그 명값으로 누굴 주려나 니를 데려갈까? 아들을 데려갈까? 잘못했습니다. 하지 마라. 네. 약도 알고 먹으면 보약이 되겠지만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되지. 그런 것이다. 네. 그것도 알고 하면 덕이 되고 모르고 하면 네 인간의 욕심으로 하게 되면 화를 부르게 된다. 내가 오늘 이거 읽어주고서 놀던 거 닦아가고 이 가정명당에 놓던 썩 가져가시나? 오늘날에 이렇게 살에 살 수가 없고 악기잡기 물려내고 신을 정리를 하고 허주라는 거 밝히고 네 몸주를 찾아서 약간의 살수는 벗겨져도 우리 아들까지 지켜주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다. 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래 해야만 그래야 돈을 벌어주고 네 원하는 대로 직업으로
아들도 지키고 이렇게 소원대로 네. 살 수가 있으니 그리하라 심장을 네. 해라. 솔직히 처음에는 좀 뭔가 이제 좀 멍했어요.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마지막에 이제 제가 놀아보고 할 때 그 느낌을 보니까 나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었구나라고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또 직접 바꿔도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이랑 했던 거랑은 좀 많이 남다르기도 했고, 속도 시원하고, 그냥 깔끔한 것 같아요. 마음가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제가 살 수 있을지, 선생님이 일러주시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해서 돌봐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마음도 너무 편해요. 오늘 사례자는 신굿을 이제 한번 했다가 퇴송도 해보고 또 신굿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궁금해하는 사례자였는데, 첫째는 이 사례자는 무당을 불릴 신이 없습니다. 무당을 해야 되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다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신굿을 하든 이런 굿을 할 때 어떤 자기 주입 줄에 조상을 맞게끔 풀은 것도 아니고 그 줄에 맞게끔 또 모신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전혀 그 덕을 보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원래 시집을 가게 되면 남편 집이 주인공이 되고 아들을 낳았을 경우 주인공이 되고 몸주시는 본인 줄에 쏘는데,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외줄만 하고 본인이나 시댁 쪽은 아예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본줄에서는 이제 안 좋게 가신 조상이 여러분 계시는데 이 고도 안 풀린 상태에서는 절대 신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 위 조상도 움직이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삼촌자들이 자살 연가로 경산의 메인 고가 제일 심했고요. 그 다음 외조부리의 외증조 할머니를 대신으로 모시고 불사로 모시다 보니 태아령이나 아기들이 이제 어릴 때 가는 아기들이 와서 조상 동자라고 와서 막 이렇게 했던 놀았던 게 많이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원앙이라고 이제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영가가 잊지를 못하고 이제 원앙 상사로 가장 많이 오랫동안 이렇게 조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 조상 영가들을 이제 천도를 하고 허주 신들은 다시 오지 못할 결계를 찾던 그런 곳이었어요. 이제 조금 멀긴 하지만 제가 기도를 한 3일씩 끊어서라도 좀 기도를 하면서 이 기운이 오늘 굿됐다 해서 다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고 자기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의지가 조금 굳어질 때까지는 한 100일 기도를 시켜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사례자도 하겠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줄을 찾아가고 직업이나 이제 자식의 안전, 뭐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충분히 열릴 걸로 보여져요.